4위 긴장당한 스타리거 이영환. 네. 1세트 5분 38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1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15분 좀 넘어가고 있어요. 네, 5분 38초 만에 경기가 끝이 났고 이 빌드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멀티가 먼저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처리 완성을 아바 활용의 그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저글링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오는 동안 추가되는 병력을 생각해보면 애초에 입구 아래 딱 그 자리를 잡은 그 선택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히 또 걸려가지고 저글링 하나 잃고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은 복선이었고요. 네, 지금 네. 발음은 약간 빨랐는데 네, 자원 상황이라든지 네. 라바 숫자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영환 선수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김정은 선수가 유일하게 앞설 수 있는 부분은 이 테크트리와 이 저글링 스피드업이 좀 더 상대보다 빠르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야, 그 최근에는 그 이재성 선수라든지 김명훈 선수가 이런 불리한 네. 상황에서 처음에 요 타이밍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락 뒷도거든요. 김정훈 선수가 근데 뒤가 저 뒤에 버벅버벅 네, 여섯 뒤 얘네들이 다 1렬로 붙었어요. 1렬로 그리고 이영환 선수의 그 저글링 추가 타이밍이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네. 그 저글링이 만약에 없었다면 김정훈 선수가 좀 앞설 수 있었을 텐데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 양적인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아 김정우가 그 추가되는 타이밍은 봤는데 병력 글쎄요 아까 한 개 흘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아쉬운 게 많이 네, 나왔어요. 그런 게 하나 둘씩 한 개의 네. 저글링도 아쉬운 상황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달라붙다 보니까 그렇게 저글링이 2열, 3열로 달라붙는 네. 뒤에서 버벅버벅대는 저글링들이 또 나온 거고요. 네, 최근에는 이 패턴이 그렇게까지 승률이 잘 높지는 못합니다. 네. 만약에 그 김정은 선수가 저글링 한 2개에서 한 4개 정도만 달려가고 추가로 드론을 행사하고 3포를 수비라는 저글링 한 2개에서 4개 정도만 견제를 가고 그리고 한번 수비라는 그런 패턴으로 했을 때 최근에 또 12도 스포인풀이 또 성공하는 승리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한다면 아 김정은 선수가 너무 그 저글링 6개 달려가고 2개씩 추가해서 한번 승부를 보려 했던 전략이 생각 이영환 선수 너무 깔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정말 이 저글링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김정우 선수가 스타리그처럼 부드러운 선택을 했다면 네. 이영환 선수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10월이 가깝고 저글링 뛰어오는 거 못 맞고 끝날 때 안마다 회차를 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심리를 읽은 거예요. 지난번에 구드론으로 진 김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구드론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오버로드 교차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2 멀티를 한 이영환 선수의 어떤 심리전에서의 우세가 경기를 유리하게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영환 선수가 김정우 선수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인구수 차이가 24대 17이었습니다. 한 7 정도 나는 그 인구수가 전부 다 저글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압박을 많이 느낀 김정우 선수. 결국은 뭐 앞마당 본진까지 허무하게 그냥 뚫리게 되면서 이영환, 위메이폭스 이영환이 먼저 1세트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이제 두 번째 세트로 연결이 됩니다. 1세트, 위메이드 폭스는 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영환이 팀의 힘을 한번 보여줬는데 두 번째는 어떨지 두 번째 세트로 준비해온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폭스의 두 번째 성을 만나보죠. 신노열입니다. 네, 이재성 선수에게 하루 2패를 하면서 화승에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저그전이라는 것이 분위기 때문에 연승 연패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승리를 해서 다시 연승을 쌓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신노열 사실 그 팀 내에 이영환 선수보다 뭐 승률적인 측면은 다른 측면이지만 승리는 더 많이 선사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신노열이 그렇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권수현 선수에게 조금 더 데이터라든지 경험면에 훨씬 우세한 상황이고 네. 이영환 선수가 1경기 스타트 잡아줬기 때문에 박성균 패태전 마찬가지로 위메이드가 딱히 밀리는 게 뚫리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신노열이 잡아주면 오늘 위메이드 3대0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등장한 이 권수현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0910 시즌의 그 투출전 통상전적 1승 3패. 하지만 그 시즌 출시 다른 저그들의 강세 때문에 등장하지 못했던 거지 권수현도 나쁜 선수 아니거든요. 이제 나쁘지 않다는 것은 그냥 본인들끼리 평가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 승리를 안 보여주면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좀 방송 경기에 감을 잡아가고 있는 많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출전을 하면서 감을 잡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김정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마재현 선수와 또 권승현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출전하는 가운데 팀 내 출전 경쟁도 그 어느 팀보다 치열한 시저이에서 살아남고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의 저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힘이 위기에 몰리는 찰나의 뭔가 보여줘야 돼요. 네. 자, 양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신단장의 물건 같은 경우에 앞마당의 미네랄이 한 500 정도 500 덩어리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저그대 저그에서는 만약에 12두로 앞마당 해처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부유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뭐 앞서 CJ 엔투스의 엔트리를 좀 살펴본다면은 최근에는 패턴이 김정우 선수와 조병 선수, 진영환 선수 이 세 명이서
자주 출전하거든요. 권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자, 없는 기회를 자꾸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두 번째 세트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이뤄낼 수, 승리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사실 신도현도 최근에 좀 기운이 좀 빠졌습니다. 좀 뭔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데 기운이 좀 빠졌어요. 정근에서 아무리 그 분위기 휩쓸린다고 해도 좋은 분위기는 다 줘야죠, 신도현도. 네, 오늘 경기 자반에서 그 분위기 빠진 데다가 그 지난 최근 화승전에서 또 하루 2연패를 당하면서 더더욱 기운이 빠졌을 수 있거든요. 오늘 다시 그 원기 회복 보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권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오프 때 이세동을 잡으면서 야 역시 CJ 저그 야 권수현 좋아 뭐 이런 얘기 나왔으면은 뭘 자꾸 앞으로 가야죠. 힘내 저그 랭킹을 살펴보면은 출전 빈도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김정우, 두 번째 마재훈, 세 번째 신동원, 네 번째 권수현이거든요. 이 네 번째가 세 번째 두 번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뒤집는 거 권수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것들 신동원을 통해서 보여줬지, 아니면 신동원이 2대0 스코로 만들지 신단장의 등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일 복스에서 그 신노열 선수의 진영 붉은색, 지금 단장의 능선 3시 신노열입니다. 7승 7패. 자, 이어서 CJ엔투스에서 그 권수현 선수입니다. 이번 0910시 첫 번째 출전한 권수현 선수 노란색 가로 9시의 승리를 준비합니다. 뭐 아무래도 저그대적이기 때문에 앞선 1경기처럼 빌드에서 좀 승부가 갈릴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갈릴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빌드 선택에 있어서 양 선수 간에 좀 굉장히 신중을 기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브라보! 원타! 네. 야, 감사합니다. 근데 하트는 왜 갈라졌나요? 네. 왜 갈라진 건가요? 네. 사실 그림이 궁금하네요. 네. 혹시 두 분이서 치어포를 이렇게 쓰셨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닐까요? 항상 경기장을 지켜주시는 이영환 선수의 이 할머니십니다. 네. 이제는 워낙 자주 봐가지고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친숙한 네, 얼굴이 됐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원탑이 대세네요. 그래서 원탑 누구 원탑. 써야 함? 저희는 둘이기 때문에 분란일 수가 있으므로 네. 탑을 해주십시오. 네. 둘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분위기.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필요합니다. 네. 일단 잠깐 경기 내용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조기란 감독님이시고요. 네. 네. 이 아웃사이더는 12풀과 12멀티에 어떻게 보면 거의 근소한 차이의 빌드인데도 차이가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 러시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단장의 능선도 빌드가, 초반 빌드가 중요하지만 약간의 차이 정도는 이 맵은 러시거리가 길어서 분명히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경기를 지켜보면 크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드론 스포니풀 게스를 선택했고 권수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3드론 스포니풀 게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권수현 선수가 안마당 해처리를 가져가고 그 게스가 100을 채취를 했을 때 딱 미네랄이 한 150 정도 됩니다. 네, 최적화로 레어를 가겠다는 의지가 좀 돋보여요, 권수현 선수. 네. 자, 그럼 이제 해처리를 양 선수 모두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미네랄을 권수현 선수는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고, 신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게스 채취를 좀 더 빨리 해서 상대방의 뭐 발빠른 변수를 둔 그런 저그닝 움직임에 좀 더 매끄럽게 대처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칼날을 뽑아들지는 않고 있는 양 선수인데 서서히 뭐가 나올 법도 한데, 자, 아직까지는 해처리 이제 레어 9시. 야, 드론까지 지금 권수현 선수가 먼저 두 개를 생산해주고 야 이거는 네, 이번 경기에서도 권수현 선수가 수비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네, 그렇죠.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빌드상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대처 능력은 권수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고석희 선수처럼 시원하게 일단 배짱 부렸습니다. 이거 뛰어오는 거 무난하게 막고 이 미타까지 무사히 뛰어오는 상황이 오면 권수현 선수가 크게 미타 싸움 컨트롤 실수하지 않는 이상 유리한 빌드를 확보를 했고요. 다만 이 저글링들 압박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블링은 빠릅니다. 특히 발업이 되면 더 빨라져요. 네, 그렇죠. 신전 선수가 좀 저글이 스피드업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권수현 선수는 긴장을 해야 되고요. 맞춰서 드론까지 막 수비를 동원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수비만 되면 권수현 선수가 유리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전 선수, 바꿔 얘기하자면 수비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쿨한 지지템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 또. 조심해야 돼요. 저글링이 확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신전 선수 저글링 스피드업 됐고요. 자, 이때 해야 돼. 이때 네, 신전은 뭐 해야 돼? 신전은! 드론, 아, 내 드론 지금 한 두 개 정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야! 나까지, 아,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저걸 재미 제대로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밀린다는 거예요. 김재호 선수 사실 이런 상황을 노렸던 겁니다. 아, 네. 권선 선수가 드론 욕심을 냈으면은 드론을 다소 확보해서 같이 수비를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야, 지금. 아, 이게 덩크 늦게, 아, 이게. 지도도 못하고 이거 순간적인 반응이 좀 아쉬운데요, 권수현 선수. 네, 신현 선수. 일단 권수현이 욕심을 냈으면 드론에 관련된 움직임을 좀 잘 커버합니다. 방어 좀 나서야 되는데 전반적인 움직임이 지금 썩 좋지 못합니다. 저걸린 더 와요, 두기. 이렇게 되면 미리 드론을 확보했던 게 거의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야, 아, 저걸린 더 좋아요. 드론 하나 남았고 아직까지 네. 양이 더 많아요, 신노엘. 아, 이런 느낌이라면 초반에 드론 더 확보해놓은 게 큰 이득도 아니고요. 지금 마음놓고도 스파이어도 올리기 힘든 상황이고요. 야, 네, 신도현 선수는 추가적으로 저글링 계속 가져가줘도 되고 여기서 드론을 뽑아도 되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선 선수는 저에 계속 저글링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 도리어 스파이어가 빠른 것은 역시 세시적인 신도열. 아, 일단 권수현 조금 아웃 시적에서 힘든 경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글링 그대로 무슨 스파이어 단계 그냥 구경만 하고 저글링으로 네. 끝낼 수 있을 법한 분위기를 신노엘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드론 추가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신노엘 선수는 스파이어 올리면서 라바 돈 모이는 대로 계속 저글링만 회전해주면 어이없이 역저글링에 밀리는 일이 별로 가능성이 적거든요. 오히려 신노엘 선수가 저글링으로 밀면 밀었지 네. 역으로 밀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네. 저글링 열을 잘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신노엘 선수의 저글링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자, 이거 볼까요 전투? 이거 막타이 많고 아래 뚫렸고 그리고 아, 네. 안 돼. 양이 안 돼요. 힘들어요. 네, 권선 선수도 추가적으로 저글링 계속 생산했지만 미리 쌓아놨던 저글링들이 신현 선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 설마 한 번에 앞마당 해처리 그리고 저글링 뭐 전투 나바 계속하는 저글링들. 야, 이런 앞마당 힘들어졌는데요. 앞마당 해처리는 결국에는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다가 내려오는 거 그냥 다 말려주고 있습니다, 신노열. 배짱이야 누구나 부릴 수 있지만 배짱 부린 만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뭐 권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드가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스피드업이 굉장히 빠르겠구나 그런 눈치를 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드론을 좀 다소 동원해서 수비를 좀 일찍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네요. 배짱 부리는 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만용이에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럼 만용이 됩니다. 네. 신노열의 상대편의 그런 배짱을 만용으로 만든 거예요. 체이지 네. 나왔네요. 만용의 결과는 뭐 네, 깨끗한 패배네요. 본인 스스로도 아쉬울 겁니다. 한번 그 위기 한 번만 넘어섰어도 이게 부정화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한 손을 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5번째 경기 6분 31초 만에 신노엘의 저글링이 휩쓸어버렸습니다. 정말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이 위무에 대해 쌍포 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영환과 신노엘 두 선수가 쳐서 12분 9초 썼네요. 아, 굉장한 움직임으로 예. CJ 엔투스의 움직임을 12분 9초 만에 그냥 압박을 확 해버렸어요. 네, 제가 지난주 박상우 선수와의 경기는 46분을 중계를 했고요. 엊그제 고석현 선수의 경기와 무조건 이영호 선수의 경기는 31분을 중계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두 경기만에 10분. 정말 이건 뭐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네요. 이래서 저그도 저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네. CJ 엔투스가 이제 좀 추스러야지. 하는 순간 벌써 지금 2대0이에요. 뭐 추스를 시간도 없었어요. 야, 그렇습니다. 1세트 그 에이스카드인 김정우 선수가 패하고 나서 뒤에 있던 고현선 선수가 철출전이라서 상당히 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확실히 1대0으로 팀이 기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출전을 하는 선수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재기량을 발휘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화면 이전에 권수현 선수의 오버로드가 신노엘 선수의 기지에 들어갔을 때 레어를 가고 있는 장면을 못 봤거든요. 네, 오버로드가 도착하고 나서 레어를 가는 상황을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먼저 스피드업을 눌렀다는 얘기인데 그 자신은 드론 두 기를 먼저 확보한 상황에서 당연히 입구 쪽에 가서 드론을 좀 두 기, 세 기 이렇게 나와서 같이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그 수비를 해주지 않았던 점이 가장 컸어요, 이번 경기에서는요. 아, 그리고 네. 신노엘의 저글링 움직임 역시 야, 분이 샀을 때 신노엘 이겼습니다. 아, 신노엘 무섭네요. 자리를 잡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냥 진영 자체를 뭐 갖추기도 전에 신노엘 선수가 달라들어서 그걸 깼고 그 이후로는 권수현 선수의 저글링들 또 늦게 나온 드론들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뭐 전투에서 이득을 얻어갈 새가 없었습니다. 네. 네. 저글링 숫자가
비슷한 똑같은 상황에서는 이 컨트롤로 승부가 되지만 저글 입장에서 앞서는 상황에서는 뭔가 드론 같은 다른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글링 전투 이번 끝내 상대편을 압박하면서 이번 전투가 거의 그 마지막 승패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그런 전투가 됐습니다. 신도열 권수연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뚫어버리면서 앞마당 개처리까지 날리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놓고 편안하게 맞아 싸우는 이런 전투의 장면까지 전투의 여유를 보이기 시작했죠. 네, 이 정도 상황이면요 뭐 신도열 선수 오늘 아싸 이겼다 하면서 기분 좋게 저글링 가지고 뭐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네. 자, 결국은 1세트, 2세트 순식간에 위맨 복스가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경기는 이제 세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두 명의 대란을 기다립니다. 네오블레이브 박성균과 조병세, 조병세, 박성균의 경기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